이원희 셰프의 예비 신부를 출연 중인 김유진 PD가 과거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럽지 연예인 닮은꼴 예비 신부 PD는 집단 폭행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작성자는 당시 A씨의 남자친구 D씨와 다른 남성 C씨에 대한 이야기를 집단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협박과 폭력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씨가 사가는 자리를 만들 테니 만나자고 해 오클랜드 아우테아 광장으로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광장 기둥에서 A씨를 만나고 사과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다라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A씨가 슬리퍼를 신고 나타났다며 이어 슬리퍼를 벗고 내가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쓰러지고 나서도 여러 차례 구타했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MBC에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 출연 중인 스타 셰프 이원일의 피앙세 김유진 PD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에 입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러우면 지는 거다 담당 PD와 홍보사 모두 취재진의 연락을 피하며 입장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